제24기 한인배 프로여자 국수전 4강전 첫 번째 경기입니다. 해설의 최명훈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여자 국수의 후보를 가리게 됩니다. 오늘은 최정 구단과 이영주 3단의 대국인데요. 객관적인 평가로는 최정 구단이 많이 우세합니다. 뭐 최정 선수는 뭐 세계 여자 랭킹 1위이기 때문에 네. 뭐 실력 면에서는 월등하지만 지금 이영주 선수의 기세가 무섭거든요. 지금 7연승 중이라고 합니다. 네,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고 한국기원이 주관합니다. 제한시간 각자 1시간, 초읽기인 1분 1회씩 주어집니다. 우승상금은 1,500만 원이고요. 준우승 상금은 700만 원입니다. 본선은 예선 통과 12명과 시드 4명이 16강 토너먼트를 펼칩니다. 4강 진출에 성공한 4명의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오유진 7단, 김혜림 3단, 그리고 최정 구단과 이영주 3단이 만났습니다. 뭐 네임밸류를 보면 최정 선수와 오유진 선수가 결승에서 만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영주 선수가 요즘 기세가 워낙 무섭기 때문에 오늘 이영주 선수가 최정 선수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전투를 좋아하는 기풍의 선수들이라 오늘 이 반상위에서 피가 튀기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뭐 최정 선수 같은 경우 예전에는 이제 힘만 세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렇진 않죠. 뭐 골고루 모든 면을 두루두루 갖췄기 때문에 지금 한국 랭킹도 상당히 높이 올라갔고요. 이영주 선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힘 위주의 기사이긴 한데 오늘 최정 선수로 과연 그것이 통할 것인가, 과연 어떤 내용의 모습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도 재밌는 승부 기대해보면서 4강전 첫 번째 경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24기 한인배 프로여자 국수전 최정 구단과 이영주 3단의 대국입니다. 네, 최정 구단입니다. 기풍은 두터운 전투형 기풍이고요. 올해 성적이 62승 16패로 79.5%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80%에 육박하는 승률을 자랑하는데 아주 무섭죠. 네. 이에 맞서는 이영주 3단입니다. 일단 연도가 같아요. 네. 나이는 이제 이영주 선수가 꽤 6살 정도 많죠. 네. 이영주 3단 역시 두터운 공격형으로 오늘 또 재밌는 전투바둑 기대해봅니다. 올해 성적 괜찮네요. 19승 1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한시간 각자 1시간, 초읽기 1분 1회씩 주어집니다. 이영주 선수의 흑번으로 시작합니다. 상대 전적은 역시 최정 구단이 앞서 있네요. 네, 세 판을 만나서 최정 선수가 이제 다 이겼어요. 그렇지만 이영주 3단 올해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또 이번 11월에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예, 네, 아무래도 신혼 살림을 또 장만해야 되기 때문에 성적이 좋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응원하는 식구가 한 명 더 늘어서 그럴까요? 그렇죠. 랭킹 차이도 조금 납니다. 최정 구단은 굳건히 1위를 지키고 있고요. 이영주 3단은 1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최정 선수가 이제 여자 랭킹 1위고 그리고 오유진 선수가 랭킹 2위인데 한국 랭킹으로 보면은 그 두 기사의 차이가 아주 많이 나요. 최정 선수는 랭킹 한 20위권 초반대고요. 네. 오유진 선수는 아마 한 8, 90위 정도 될 거예요. 점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정 구단이 올해 삼성화재배나 LG배나 본선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더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렇죠. 남자 기사들과 겨뤄도 최정 구단은 충분히 승산이 있기 때문에요. 더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 이제 유일하게 여자 선수로서는 한국 리그의 선수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네. 자, 네. 좌상귀 정석. 양화점에 나를자로 걸치니까. 네. 백도 뭐 요즘 가장 많이 두는 수가 붙이고 한 칸 뛰는 수와 그리고 그냥 이렇게 나를자로 받는 수.
이 두 가지 수를 가장 많이 두고요. 네. 이영주 선수도 이렇게 세 칸 높은. 이렇게 되면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걸치는 자리도 좋고요. 반대쪽으로 또 걸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네, 일단 이 자리를 두는데 안 두면 이곳을 다가올 때 흑돌이기 때문에 좀 아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먼저 걸쳐간 의미가 좀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영주 3단은 최근에 지지옥션배 예선전도 통과를 했더라고요. 네, 요즘 뭐 계속해서 연승 중입니다. 최명훈 구단도 지지옥션배. 아, 작년에는 시드를 받았었는데 네. 이제 안조영 선수가 합류하면서 이제 저보다 랭킹이 높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예선을 나갔고 되게 운 좋게 통과했습니다. 올해 좀 길게 살아남아서 최정 선수 한번 두고 싶기는 합니다. 그럼 이영주 3단과도 또 대국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좀 유심히 보실 것 같은데요. 예. 예, 여기서 이 걸치자 이곳을 바짝 다가갔어요. 뭐 이곳을 받거나 협공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역으로 다가갔는데요. 아주 적극적인 수법이에요. 네. 뭐 최정 선수가 뭐 힘이 워낙 좋긴 하지만 뭐 절대 꿀리지 않고 한번 힘으로 뭐 붙어 보겠다. 뭐 그런 뭐 의미로도 보여집니다. 저 한수의 그 느낌이. 오히려 초반에 더 강력하게 나가는 건가요? 그러면 최정 구단도 여기서 다음의 한 수는 어디가 될까요? 원래 돌이 없을 때는 붙이고 붙이는데 지금은 흙이 두 칸 벌리는 자리, 반대로 네. 지금 실전처럼 백이 두 칸 벌리는 자리, 여기가 딱 돌과 돌이 마주보는 두 칸 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웬만하면 놓칠 수가 없는 자리죠. 봐도 이론상 돌과 돌이 마주보는 가운데 자리는 그냥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상기에서 흙은 백의 약점은 없나요? 원래 백돌이 없을 때는 이런데 미끄러져가는 수법이 있긴 있는데 지금은 흙돌도 이 백돌에 의해서 압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런 식으로 밑으로 가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하고요. 이런 곳에서는 뭐 이렇게 이 돌이 그냥 여기서 손 빼는 것도 뭐 씌움을 당하면 좋지 못한데 밋밋하게 한 칸 뛰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어깨를 짚으면서 좀 나오는 게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뭐 밀면은 한 칸을 뛴다든지요. 네. 이렇게 여기가 밀면서 두터워지더라도 또 나중에 흙이 뭐 확실치는 않지만 이곳을 또 붙이고 두게 되면은 백의 간격이 좀 좁기 때문에 중복의 의미가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백돌을 백돌은 단단하기 때문에 백돌 쪽으로 좀 이렇게 기대면서 예, 네. 가는 것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깨 짚고 나갑니다. 자, 여기서도 미는 수가 다음에 한 수일까요? 뭐 밑으로 밀든지 위로 밀든지 해야 되는데 밑으로 밀 때 그냥 늘어주면은 밑으로 밀고 이렇게 날짜 가는 것도 일리는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밑으로 밀 때 이렇게 늘지 않고 뭐 다른 수가 뭐 이런 식으로 씌워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일단 백이 밑으로 밀었어요. 네. 이제 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날일자로 가겠다 뭐 그런 뜻인데요. 여기서 흙이 밋밋하게 늘어줄지 아니면 좀 이런 식으로 둬서 지금 요 돌이 있기 때문에 나와서 끊는 것은 뭐 흙도 싸울 수 있거든요. 네. 여기가 교환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씌우는 수를 예상을 해보는데요. 최정구단은 이번에 또 오카게베에 출전을 해서 단체전에서 승리를 하면서 2연패에 성공을 했더라고요. 이제 한국. 근데 그 성적이 제 기억이 맞는다면은 위징 선수한테 2승을 하고 네. 그리고 좀 약간 그래도 위징 선수보다는 좀 약체라고 생각되는 일본의 후지사와 리나 선수와 대만의 양쯔셴 선수한테는 졌어요. 네. 어떻게 보면 위징 선수하고 둘 때는 이악 물고 둔 것 같고 예, 그 두 번 진 상대들한테는 좀 약간 여유롭게 두다가 진 것 같은 뭐 바둑 내용을 정확히 제가 보진 않아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뭐라고 그 그냥 상대 네임밸류만 놓고 볼 때는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위징 선수와는 좀 상대 전적이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원래 한때는 위징 선수에게 거의 판맛을 못 봤었는데 최정 선수가 네. 언젠가부터는 조금씩 따라붙더니 요 근래에는 위징 선수를 이제 좀 압도하거든요. 내용으로 볼 때도 뭐 최정 선수는 좀 또 바둑 하나에만 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요즘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네. 앞으로는 그냥 제 느낌으로 위징 선수와는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정구단이 유리한 쪽으로요. 그렇죠. 그 제가 볼 때는 오유진 선수와 이제 위징 선수가 뭔가 느낌이 좀 둘이 붙으면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좀 있고 최정 선수는 그쪽보다는 약간은 좀 더 우위에 있지 않나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면 최정 선수를 대적할 여자 기사는 없는 거네요. 아, 또 모르죠. 뭐 또 그 다른 기사들도 그렇고 뭐 오유진 선수나 그 위징 선수가 또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또 만만치 않아질 거고 또 아니면 밑에서 또 치고 올라오는 친구들이 또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곳을 한칸 뛰었는데요. 네. 최정 선수도 이제 이곳을 흑에게 당하게 되면 답답해지기 때문에 여기를 뒀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의 그 요돌은 흑돌은 그렇게 약하진 않아요. 백이 씌워도 밀고 나오면서 타결하면 되니까 지금은 이쪽을 붙이고 뭐 하는 늘고 이런데 두면 입구자나 뭐 이런 식으로 어디 하나 지켜서. 좀 두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뭐 백이 여기 느는 자리가 힘은 좋은데 흙이 나중에 뭐 붙인다든지 이런 데까지 턱 밑을 파고드는 수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안형은 없거든요. 흙이 좀 집을 벌면서 이 돌과 이 돌이 중앙 쪽으로 동행하는 이런 그림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안형을 파호해야 되는군요. 예, 뭐 실리로도 상당한 자리이기 때문에 네. 자,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바쁜 스케줄을 보내고 있는 최정 구단인데요. 네, 최정 선수 이제 조금 있으면은 또 세계 여자 대회 국룡산 병성배요. 예. 그 대회 때문에 또 출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또 중간중간 또 계속해서 한국 리그도 뛰어야 되고 정말 바쁘죠. 이번에 한국 리그 분석을 한번 해보았는데 이 셀트리온이 조금 아쉬운 점 하나가 이 최정 구단의 체력이 조금 문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뭐 실력은 남자 기사 못지 않은데 아무래도 대국 스케줄이 워낙 살인적이다 보니까 체력 관리를 과연 잘 할 것인가가 오히려 관건일 수 있어요. 최정 선수가 좀 그래도 자기 관리를 잘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요 몇 달 사이에도 뭐 중국을 수시로 왔다 갔다 거리고, 그러기 때문에, 운동은 필수일 거예요. 네. 아마 무슨 운동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운동을 하긴 할 겁니다.
또 최정구단 건강을 잘 챙겨야겠는데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번 바둑리그 팀의 정관장으로 갔어야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좀 보약을 잘 챙겨줘야 된다. 지금이라도 뭐 트레이드를 해서 뭐 온다 그러면 뭐 이렇게 예 반대는 안할것 같아요. 예. 아, 그런가요? 트레이드를 생각하시면 어떤 선수와? 아, 저희 팀 선수는 이제 뛰어난데 네. 그냥 온다면 받아주겠다 뭐 그런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영주 선수 여기서 좀 고민을 하는데요. 네. 지금 뭐 이곳을 두지 않으면 여기도 좀 허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걸쳐놓은 자리가 있지만 이쪽보다는 지금 돌이 많이 놓여져 있는 이쪽보다는 이쪽에 돌이 더 많이 놓여져 있거든요. 그럼 많이 놓여진 곳에 두는 게좀더 이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봐야죠. 뒤로 붙여가는 수가 좀 일감으로 떠오르긴 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다른 변화를 생각한다면 어떤 변화를 그리고 있을까요? 그냥 밋밋하게 하나 더 뛰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게 뭐 흙이 100도 뭐 뛰어나오거나 아니면 좀더 활발하게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 교환이 득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뭐 손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돌이 갈라지는 형태라. 네. 자, 일단 중앙으로 나오는 건 이득이 될지 아닐지가 고민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영주 선수가 좀 고민을 많이 하네요. 네. 그렇게 고민을 하면은 붙이고 호구치는 걸 놓고 고민하나요? 들여다보는 수가 있을까요? 예, 들여다보는 수도 있죠. 이제 이곳을 두면 여기서 그 다음에 붙이고 늘겠다는 뜻일까요? 이쪽으로는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데 젖힐 때좀 많이 이제 악수 교환이 되죠. 요 네. 돌이 교환이 없다면 이쪽으로 막아서 둘 수가 있는데 돌이 있기 때문에 막았다가는 돌파당한단 말이에요. 네. 이쪽이 약간 열버진 의미가 좀 있어요. 악수는 아닌가요? 들여다보는 교환이요. 그러니까 열버진 의미가 좀 있다는 것이 악수 의미도 있다. 뭐좀 그런 뜻이죠. 자, 들여다봐놓고 붙입니다. 들여다보고 붙인다는 얘기는, 글쎄요. 이렇게 되면 요거를 들여다본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넣을 때딱 있는 형태가 더 좋다, 뭐 그런 이유일 것 같은데, 이렇게 들여다봐져 있으면 이제는 요 교환을 100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흙이 이렇게 두게 되면 이건 더욱더 악수가 되니까요. 물론, 이렇게 붙이는 맛이 있긴 한데, 100이 먼저 두게 되면 이런 거를 노릴 그 겨를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반대로 100이 이쪽으로 이렇게 교환하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교환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붙일 타이밍도 안 나오고, 네. 그냥 밑으로 넘게 되면은 요 교환은 좀더 이제 좀 약간 더 악수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 약간 생각이 짧았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걸 두지 않고 그냥 늘고 입구자 정도가 어땠을까? 이렇게 둘 때, 늘어주면 득인데, 네. 안 늘어주고 반대쪽에서 들여다볼 때는, 예, 확실히 좀 약간 악수 의미가 있습니다. 들여다볼 때 흙이 호구치는 건 선수가 안 될까요?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득이 없죠. 예, 이렇게 되면 요 들여다본 게더 악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둘 때 이영주 선수는 요거를 좀 해줬으면 싶어 하는 건데 이걸 이렇게 해줄 리가 없죠. 반대쪽에서 아마 들여다봐서 좀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 그러면 이제 넘으면 나중에 여기도 좀 열어서 이렇게 두게 되면 백이 이렇게 교환을 해놓고 이제는 여기를 요 젖히는 거를 생략할 한 채 이런 식으로 붙여서 행마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백의 그 선택은 이런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여기 들여다본 교환이 확실히 좀 악수 의미가 있어요. 붙일 때 또 별 수가 없어서 그냥 뛰어나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붙이면서 기대면서 중앙으로 진출하게 되면 흙이 좀 얇은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 뭐 실리 조금 벌었다고 해도 예, 좀 얇아 보입니다. 네. 네, 여기서 최정 구단도 손을 멈췄습니다. 여기서 고민을 하는데요. 그렇게 고민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 들여다보는 건 뭐 일감이라. 아니면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걸 교환하고 붙일까 봐 요거와 요걸 놓고 고민할 수는 있어요. 요 날짜와 요것과 요 두 수를 놓고 지금 저울질을 할 수는 있는데 요 두 수 이외에 다른 수는 없어 보이거든요. 방향은 좌상기인가요? 예, 뭔가 좀 교환을 아무것도 안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역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요 선택을 놓고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자, 어디를 고민하고 있을까요?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초반이 중요하니까 초반에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네. 저는 최정 구단 하면 좀 기억에 남는 게요. 얼마 전에 강남 바둑 페스티벌이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예. 거기서 최정 구단과 이제 한돌 AI와 또 신진서 구단과 한돌 AI가 팀을 먹고 페어 대결을 했어요. 예. 근데 그때 최정 구단이 이기더라고요. 예. 그 신진서 구단과 한돌 AI 페어를요. 예. 그런데 사실 신진서 구단 팀이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뭐 최정 선수와 뭐 신진서 선수의 뭐 물론 실력 차이가 약간은 있겠습니다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누가 그 인공지능과 좀 호흡이 잘 맞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저는 뭐 그걸 뭐 기부를 보지도 않고 뭐 뉴스를 언뜻 들어보긴 했는데 뭐 최정 선수는 뭐 스타일이 좀 더 뭐 이렇게 뭐 자기 짝과 뭐 거의 사람이 됐건 인공지능이 됐건 좀 잘 맞춰줄 수도 있고 네. 신진서 선수는 좀 잘 안 맞을 수도 있겠죠. 또 최정 구단이 이번에 박정환 구단과 페어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돌아왔잖아요. 예. 그래서 한돌 AI와 박정환 구단 둘 중에 어느 선수가 더 편하냐 이렇게 예. 물어봤는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 힘든데 공통점은 있다. 둘 다 다음의 수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대답을 했더라고요. 예. 굉장히
재치 있는 대답이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서 좀 최정 선수가 생각을 하는데 뭘 생각할까요? 뭐 둘 중에 하나뿐이 없는데 이거 뭐 놓고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두는 건 뭔가 뭐 교환을 하고 이쪽으로 붙여서 받는 게 조금 신경 쓰여서 뭐 예 뭐 고민을 하다가 이제 날일자를 선택했는데 맥락은 비슷해요.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늘어서 뭐 요게 좀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뭐 이쪽을 두면 여기를 흙이 둘 거고 늘면 이제는 날일자 받을 텐데 여기서 이렇게 두면 이곳을 두고 이렇게 두면 이제 이을 수밖에 없으니까 요렇게 하고 늘 때 꽉막은 꼴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요게 좀 더 낫다. 뭐 요런 판단이었을 수 있는데 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조금 흠집을 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흠집까지는 아니고 뭐 거의 모양은 비슷하긴 하지만 뭐 그 약간의 차이를 놓고 뭐 혹시 상대가 반격을 하는 게 뭐가 있는지 뭐 그런 것을 놓고 좀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밑으로 붙여서 넘어가고요. 여기서 만약에 화점으로 호구를 치고 반대로 넘어가는 건 없나요? 안 됩니다. 화점을 두면 그냥 뚫어버리기 때문에 이 두 점보다 이 뚫는 거의 값어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수는 없어요. 그냥 이어야 돼요. 네. 근데 요 교환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쪽으로 늘어도 어차피 찌르고 찝는 게 선수고 요 교환이 안 돼 있어도 이쪽으로 늘 수는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돼서 안 좋긴 하지만 요 교환의 의미는 없죠. 예. 아, 백이 이쪽으로 날일자를 갔어요. 최정 선수는 여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으로 씌워서 행마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거고요. 네. 뭐 밀어도 그냥 이런 식으로 뭐 두게 되면 여전히 젖히는 게 신경 쓰이고 백돌이 또 놓이면서 이 한 점이 압박을 당하기 때문에 이쪽이 방향이 더 맞다 그렇게 판단하고 둔 것 같고요. 여기서는 흙도 이곳을 밀어가는 행마보다는 이쪽으로 붙여가는 행마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미는 거는 백돌이 이쪽에 자꾸 돌이 오기 때문에 이 한 점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거든요. 네. 이 돌은 어차피 이제 강하기 때문에 강한 쪽에 보통 붙여가는 게 바둑 이론상 맞죠. 네. 약한 돌 쪽은 붙여가면 안 되고요. 그래서 보통 공격할 때는 붙이는 수법을 쓰지 않고 보통 타계를 할 때 붙이는 수법을 쓰죠. 네. 예. 지금은 붙여가는 수가 적절하고요. 예, 지금은 뭐 행마상으로 이쪽을 붙여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곳을 붙이고 만약에 이쪽을 젖히면은 맞젖혀서 뭐 백도 별게 없어요. 수순이 잘 안 나와요. 자, 붙여서 타개하는 수순을 예상을 해보는데요. 돌을 들었지만 아직 착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영주 3단과 최정구단의 초반전이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24기 할인배 프로여자국수전
4강전 첫 번째 경기입니다. 자, 이영주 3단 착수를 했는데요. 상변 쪽으로 막아두었습니다. 예, 여기 치받는, 젖히는 약점 때문에 여기 치받는 수를 선택했는데 단단하기는 한데 좀 발이 느리고요. 이렇게 단단하게 두니까 이제는 일단 당장 공격하는 것은 확실치 않다고 보고 네. 이쪽을 양옆공을 양걸침을 하면서 여기 뭐 변화에 따라서 요 돌을 압박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여져요. 네. 우상기에서 계속해서 돌이 옮겨질수록 상변 쪽의 흙이 약해진다고 판단을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원래 부분적으로는 밀거나 아니면 백이 뭐 이런 데로 어설프게 뭐 씌워간다든지 뭐 그런 수법이 있는데 뭐 일단은 양걸 쳐놓고 여기 흙이 어느 쪽으로 붙이거나 행마를 하는 것을 좀 기대면서 뭔가 이 흙돌을 압박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흙도 붙여서 나가야 되나요? 어떻게 응수를 해야 할까요? 보통 이제 붙여 나가는데 뭐 일로 붙이거나 일로 붙이는 건데 지금은 이 백돌을 자꾸 강하게 해주면 상대적으로 이 흙돌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이치상으로는 이쪽으로 붙이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냥 이건 뭐 이론적인 설명이고 모르겠어요. 어느 쪽으로 붙이는 게 맞는지. 네. 우변 쪽으로 붙여서 진행을 합니다. 좀 변화를 쉽게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는 백도 상변의 백을 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눌리면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일단은 여기를 두긴 둬야 되니까요. 뭐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요. 뭐 그냥 늘어놓고 뭐 이쪽을 행마하는 것도 있고 삼삼 들어가는 거는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예, 삼삼 들어가는 건 지금 이 붙이는 수와 이 느는 수 중에서 최정 선수가 이제 고민 중인데요. 늘게 되면 변화가 어떻게 될까요? 늘면 일단 여긴 막아야 되고요. 뭐 이 다음에 뭐 백이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 보통이긴 한데 뭐 지금부터는 좀 어렵죠. 뭐 여기서 아니면 이런 데서 이걸 좀 노리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어정쩡하게 좀 씌워가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까지 씌워갈 수가 있나요? 자, 최정구단 느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자, 여기서 행마가 궁금한데요. 뭐 무난한 행마는 뭐 이런 건데요. 네. 글쎄요, 최정 선수도 이런 곳에서 좀 뭐 자기만의 또 감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무난한 수를 선택할지 아니면 조금 재미난 수법을 구사할지 이런데 사실 뭐 이런데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지금의 상황에선. 뭐 여기나 네. 여기나 뭐 이런 거를 지금 머릿속에 최정 선수가 그리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뭐 해설을 할 때 스타일이 뭐 반상에서의 정수를 찾을 수도 있지만 지금 착점을 하려는 선수가 머릿속에 어떤 그림을 그릴까를 예상하면서 좀 해설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세 가지 정도를 짚어봤는데 근데 최정 선수 이런 데서 좀 약간 독특한 감각을 선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 날짜보다는 차라리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이런 거를 좀 지금 머릿속에 그리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눈목자로 두게 된다면 여기요? 네. 예. 흑이 유행마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게 궁금해서 최정 선수가 혹시 여기 두지 않을까요? 아. 아,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뭐 흙이 일단은 좀 돌과 돌이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행마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자, 유해 최정 구단 다음 수가 궁금해집니다. 어우, 그런데 생각보다 무난한 수를 선택했네요. 네. 그러면 뭐 흑도 이제는 뭐 이 자리는 둬야 되죠. 안 둬서 이 부침을 당하게 되면 아주 그냥 뭐 휘청휘청합니다. 이 흑돌 전체가 뭐 행마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정도 행마를 해야 되고 지금 붙여가는 건 안 될까요? 이렇게요? 네. 아, 지금은 요돌과 요돌의 교환이 있어서 이 붙이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붙일 수도 있긴 있는데 이거 붙이면 예, 애매합니다. 붙일 수도 있고 뭐 붙이거나 한 칸 뛰는 뭐 이런 행마 중에서 선택하지 않을까 싶고요. 백은 흑이 붙이면 안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쪽을 나를자를 가서 안형을 뺏으면서 이 흑돌 넉점을 중앙으로 자꾸 나오게 만드는 것이 일단은 바람직하죠. 안에서 내쫓아서 바깥으로 나와야지만 이 돌과 이 돌을 가르면서 계속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향 선택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흑이 일단은 바둑 이 한 판을 두기에 약간 좀 흑이 좀 어려운 바둑인 것 같아요. 어렵다는 게 형세가 어렵다는 뜻이 아니고 착점을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지금 이런 곳에서 여기 두는 것도 괜찮은 자리예요. 이곳을 붙여서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안형을 확보하는 것도 중앙으로 자꾸 나가봤자 별 악이 없기 때문에 뭐 여기를 좀 이렇게 여기서 모양을 갖춰서 그냥 안형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네. 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군요. 최정 선수는 예. 눈을 감고 있네요. 돌려서 감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뭔가 머릿속으로, 뭐, 기사들은 머릿속으로 판을 다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한 200수 이상 진행되면 좀 헷갈리긴 하지만, 뭐, 지금 몇 수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 생각하는 것도 뭐, 편하죠. 집중이 좀 더 잘 될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모양이군요. 이후에 선택할 변화도가 꽤 있어서요. 일단 백은 흑과 흑을 좀 가르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최정 구단이 원하는 흐름대로 좀 갈까요?
그렇죠. 이런 바둑이 이제 최종 스타일이라고 봐야 되죠. 바둑 스타일 짜진 게. 네. 실리는 약간 부족하지만 뭔가 백이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네. 여긴 돌수가 이제 하나씩 놓여져 있고 여기에 이제 돌수가 현재 똑같은데 여기 집은 흙이 약간 많지만 백도 뭐 집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고 뭐 주도권을 좀 잡고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백이 좀 두기 편한 것 같습니다. 뭔가 이영주 3단에게 계속해서 숙제를 던져주는 느낌이에요. 운수를 계속 물어보는 것 같고요. 오늘은 두 기사의 기풍이 전투형 기풍의 기사가 만났기 때문에 좀 단면국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도 이 지금 4강 이제 결승 진출을 다투는 이 한판이기 때문에 너무 급한 내용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급한 게 둔다는 것은 좀 승부가 빨리 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승을 올라가는 중요한 한판이기 때문에 좀 두 기사 다 뭔가 좀 신중을 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장기전을 예상하시나요? 예, 좀. 근데 최정 선수가 이제 힘이 좋기 때문에 초반에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가다가도 한 방에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네. 이영주 선수는 일단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영주 3단은 뭔가 이 변화가 마음에 안 드는 듯한 느낌이에요. 뭐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하고요. 좀 한숨을 쉬기도 했고요. 네, 굳이 그렇게 된 원인을 따지자면 여기 치받는 수와 여기 들여다보는 수, 요 두 수가 어떨까 싶고 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요 한 칸 띈 수로 나를 자르 두는 게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네. 자, 선택을 했을까요? 아, 붙여서 나갑니다. 근데 붙여서 나가면 여기를 이렇게 젖히고요. 여기를 둘 때 어디가 눈에 보이죠? 한눈에 딱 눈에 보이는 자리? 위쪽으로 붙이는 그렇죠. 급소가. 여기 급소가 네. 이 자리가 아주 딱 한눈에 보이는 자리 아닙니까? 요 수를 당했을 때 흙돌의 형태가 썩 좋지 못하거든요. 그게 이제 흙이 좀 문제인데 네. 일단은 밋밋한 행마보다는 그래도 붙여서 기대면서 나가는 행마를 선택했고요. 여기서 백도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고 만약에 이 수가 이 이후의 변화가 별게 없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가만히 느는 수를 또 생각할 것 같아요. 최정 네. 선수는. 자, 젖히느냐, 그냥 느느냐. 이 두 수를 예상을 해봤는데요. 손을 뺐습니다. 의외입니다. 네. 그곳이 이제 좋은 자리긴 한데, 뭐, 당장 흙이 여기를 젖히는 것은 그냥 하나 참고 이렇게 치받고 나오면 별게 있느냐. 지금 여기를 빨리 차지해야지 반대로 흙이 이렇게 붙이면
백도 뭐 막상 낙이 없다 뭐 그렇게 판단하고 여기 날짜를 둔 것 같긴 한데요. 네. 백은 양쪽으로 곰마를 몰겠다는 뜻인 건가요? 그렇죠. 뭐 일단은 여기가 실리로도 큰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이곳을 차지해서 집을 좀 확보하고 이 돌을 바깥으로 이제 내쫓으면서 내쫓게 되면 행마할 때 백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행마하면 우변도 이제 백의 차지가 되거든요. 네. 흙이 이 안에서 안형을 취하면 안정을 취하게 되면 흙은 이제 반대로 이쪽 방면으로 뭔가 돌이 오면서 이 백도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이기는 해요. 근데 예, 이렇게 좋죠. 된다면 예, 백도 이제 뭐 이곳을 치받고 뭐 늘어도 젖혀갈 거고 꽉 막아도 젖혀가겠죠. 계속해서 또 상변의 흙도 추궁을 하는군요. 이 모양은 여전히 여기 붙여서 추궁하면 여기 안형이 별로 없다. 그런 판단인 것 같아요. 네. 백이 우상귀로 당장 갈 수는 없는 건가요? 일단 여기 씌움당해서 막히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치받고 이게 젖혀 나가는 것은 당연한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 그냥 이렇게 나가네요. 치받고 젖혀서 그냥 좀 흙을 굳혀주더라도 그렇게 나가는 게 이건 일단 후수고요. 네. 치받고 젖히게 되면 일단은 이렇게 두면 끊고 또 이렇게 늘어서 안형을 확보하면서 다음에 축으로 잡는 수단이 있거든요. 요 수도 뭐 무난하기는 한데 치받고 젖히는 게 어땠을까 싶은데 최정 선수는 그냥 좀 더 유연한 수를 선택한 것 같아요. 네. 이제는 흙도 한숨을 돌렸기 때문에 요 돌을 이제 타게 해야 되죠. 타게 하는 방법도 쉽지 않아 보여요. 그렇죠. 여기 돌 형태가 썩 그 이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이 돌파하는 걸 막아놓은 형태라 또 이런 데 단수 치는 게 절대 선수기 때문에 이 요거를 빨리 붙였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 붙였어도 뚫으면 늘어서 안 붙였어도 됐을 것 같기도 한데 여기 어떻게 보면 흙이 행마할 때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일단은 뭐 그냥 밋밋하게 행마할 순 없고 협공을 하면서 흐름을 타겠다 뭐 그런 뜻인데요. 네. 최고의 방어는 공격인가요? 근데 이곳을 치받을 때 여기 계속 늘면서 줄 수가 있을까요? 최정 선수 입구자 행마를 했어요. 근데 입구자 행마를 최정 선수가 요런 형태에서 좋아하는데 이 입구자 행마가 썩 좋은 행마법은 아니거든요. 이 수를 자주 실전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치받는 게 어땠을까 싶은데 입구자로 나가네요.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치받으면 늘면 여기를 안형을 취하고 이게 한 칸을 뛰어서 완전히 갈라나갈 수 있고 요 돌은 그냥 바깥으로 진출하는 데 의미는 없지만 매가리가 없죠. 힘이 없습니다. 뭐 이런 걸 당할 수도 있고. 네. 입구자 행마는 좀 잘 선보이는 별로 안 좋아하는 수법인데 최정 선수는 자주 둬요. 이젠 어떻게 행마를 할까요? 일단 밀었고요. 여기를 두텁게 해놓고 이제 여기를 갈라 나오겠다. 갈라만 나오면 흙이 괴로운 거 아니냐 뭐 그런 판단이고요. 네. 괴롭긴 합니다. 여기 뭐 갈라 나오게 되면 백은 여기 머리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 돌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흙돌이 양쪽이
한 칸을 뗐어요. 그러면 백이 좀 갈라나오다가 여기 탁 붙여가지고 안형을 차지하기만 하더라도 흙이 뭐 집도 별로 없고 바둑도 좀 얇고 네. 썩 좋아 보이진 않네요, 그게. 흙이 먼저 들여다보는 선수를 하는 건 아까울까요? 입구자로요. 나중에 백이 붙이기 전에 여기요? 네. 아, 요거는 별로 좋은 흙만은 아니죠. 어차피 들여다보는 게 남아있고 여기는 젖히고 이렇게 늘면 끊는 수 때문에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언제든지 젖혀서 살 수가 있어요. 요 돌은 뭐 여기 붙이는 수를 하나 방어를 했다는 건데 악수 교환이라 그렇게 썩 좋은 교환은 아닙니다. 자, 일단 이영주 3단은 한 칸을 띄어서 행마를 했는데요. 여기서 최정 선수가 그냥 여기를 이렇게 붙여서 쉽게 둘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요걸 밀 때 여기 붙이는 수가 되느냐? 아 이거 뭐 오목 두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입구자 행마를 해요. 여기가 이제 절대 선수가 되죠. 네. 젖히면 안 되기 때문에 흙도 예, 이렇게 받았는데 그럼 이렇게 늘어서 확실히 좀 뭐 흙이 션찼네요. 돌이 완전히 갈라지면서 돌이 힘도 없고. 좀 괴로운 그런 형세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 탈출은 안 되는 건가요? 뭐 어떻게 해서든지 탈출은 해야 되죠. 뭐 이런데 찝는 걸 악수긴 하지만 선수를 해서 여기 치는 건 여기가 있는 게 선수기 때문에 뭐 이런 걸 교환해 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탈출을 하긴 해야 되는데 백돌이 힘이 좋고 흑돌은 좀 힘이 없거든요. 여기서 백이 이런 식으로 씌워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거나 아니면 요렇게. 네. 뭐 그냥 입구자 퍼레이드네요. 아, 느는 수보다는 이렇게 입구자로 두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흙이 다음에 나가기가 어려워서 느는 것보단 입구자가 낫겠네요. 이렇게 입구자 두면 흙이 어떻게 행마합니까? 뭐 아주 괴로운데요. 학수교환을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정 선수가 입구자를 했을 때는 지금 여기 받으면 이렇게 두는 것을 염두하고 이렇게 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렇게 할 때 흙이 일단 상당히 괴로워 보입니다. 네. 자, 최정 9단 침착하게 시간을 쓰면서 고민을 합니다. 예, 두기사 시간 소비는 비슷하죠? 네. 흐름은 최정 9단에게로 넘어온 것 같은데요. 아, 늘어서 받았네요. 머리를 느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늘어도 흙이 중앙으로 나오는 행마가 아주 안 좋다, 뭐 그런 판단인 것 같아요. 네. 입구자가 그래도 좀 더 일단 입구자 두면은 흙이 나갈 수가 없어서 상당히 괴로울 것 같은데
좀 더 압박을 하는 것이 강력했을까요? 자, 그냥 늘어서 받아두었는데요. 여기서도 행마가 흙은 계속해서 어려운 것 같아요. 예, 흙이 백이 듣는 게 좀 있어서 일단 나와야 되거든요. 네. 나와야 되는데 여기 또 막상 들여다보면 악수교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그래도 일단 입구자가 어땠을까. 예. 일단 한 칸은 뛰어나오고요. 백은 바로 추궁을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이곳을 한번 젖혀 있는 게 어땠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이곳을 여기를 끊김을 당할 순 없고 이곳을 두면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네. 그리고 이런 데를 들여다 아니면 여기서 여기가 이런 데를 하나 붙여서 안정을 취하면서 요거를 노리게 되면 백 모양은 정말 아주 깔끔하고요. 흙은 뭐, 흙 모양은 손봐야 될 곳이 좀 많죠. 예. 계속 곤마로 몰아가는 거군요. 그렇죠. 좀 이득을, 집으로 이득을 취하면서 계속 흙을 압박하는 거죠. 네. 백은 연결을 끊으려고 하면 끊을 수는 있나요? 들여다보는 건안 될까요? 흙도 좀 듣는 게 있어서 당장 그렇게 직접적인 수법보다는 좀 약간 흙 모양이 안 좋은 것을 추궁하면서 두는 수법이 어떨까 싶은데요.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만약에 우변 쪽으로 그냥 붙이는 건 어떤가요? 뭐 지금 그럴 수도 백이요. 있어요. 뭐 근데 그 우상계 쪽 젖혀 있는 교환을 뭐안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네, 최종 구단 조금 시간을 씁니다. 우상귀에서의 난전인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24기 한인배 프로여자 국수전 최정 구단과 이영주 3단의 대국입니다. 아직도 선택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냥 붙여서 응수를 합니다. 다 안정을 취했어요. 네. 흙이 이제 괴로운 이유는 여전히 우상기 쪽과 중앙 쪽 돌이 뭐한 수를 더 갈수록 해도 쉽게 연결이 안 되는 것에 있고요. 네. 더 괴로운 건뭐 이렇게 곤마가 떠 있는데도 집으로 별로 앞서 나가는 것도 없다는 것에 있죠.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좀 넓으면 집이 많거나 아니면 집은 없으면 뭐 두텁다거나 그래야 뭔가 반전의 계기를 뭐 삼을 만한 그런 작전을 쓸 수가 있는데 네. 뭐 실리도 좀 부족하고 바둑도 좀 열고 그러면 정말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되거든요. 네. 뭐
저 호구 쳐서 저 끊고 다 저 교환을 한 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데 여전히 들여다보는 게 남아있고 백도 기분이 좋아요. 아주 깔끔해져서 이제 여기 이제 늘 거고요. 네. 이렇게 늘게 되면 여기 젖혀있는 게 절대선수기 때문에 여기 한 8집 여기는 한 10집 정도 18집 그럼 흙도 여기 뭐 기껏해야 10집 모양 집으로도 흙이 재미가 없고 돌 두 개도 못 살아있고 이 백돌도 100% 살아있는 돌은 아니지만 뭐 흙돌은 두 군데가 못 살아있기 때문에 괴롭죠 흙이 최정 선수 여기서도 생각합니까? 이거 뭐 느는 거 말고는 아예 없어 보이는데 좀 침착하게 형세 판단을 하고 가는 건가요? 글쎄요. 느는 거는 그냥 저 같으면 0.1초만 해둘 것 같은데 생각을 안 해요. 네, 늘어서 받아두었고요. 이제는 흙도 뭐 지금 집도 현차는데 이런 걸 가일수할 여력은 안 되고 이쪽을 뭔가 좀 약간 추궁을 해서 교환을 해놓은 다음에 뭐 여기를 걸쳐간다던가 이런 자리가 무난한데 요 정도의 형세 차이로 그냥 무난한 수만을 선택해서는 좀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이 바둑을 뒤집을 만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우상귀는 받아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받아주면 따라잡기가 너무 힘드니까요. 네. 지금 우상귀 받아줄 그럴 여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뭐 우상귀 쪽을 굳이 받는다면 여기를 늘어서요. 네. 늘어서 보강을 하면서 요 백돌의 그 안형이 이제 없어지죠. 백이 젖혀 있는 것과 이렇게 된 건 여기 치중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백도 못 살아 있기 때문에 여기 느는 거 정도. 뭐 굳이 우상기 쪽을 하나 받는다면 여기 느는 것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수는 글쎄요. 그냥 밋밋하게 이 돌을 그냥 보강하는 것은 안 될 것 같고. 네. 예. 이영주 3단도 고민이 되죠. 자, 여기서도 어려운 장면입니다. 최정구단은 정말 바둑을 쉽게 두는 것 같은데 어느새 또 유리한 흐름을 만들었네요. 최정 선수는 또 중반 이후 또 힘이 좋기 때문에 네. 최정 선수를 상대하려면 일단 초반에 좀 잘 둬서 좀 리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말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쉽진 않죠. 예. 이영주 3단이 이렇게 되기 전까지 또 크게 잘못된 수다라고 생각할 만한 건 못 느낀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크게 잘못된 수는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렇게 그냥 한 칸 뛰는 수, 그리고 이쪽으로 들여다본 거는 확실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여기 치받은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두텁기는 한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좀 느렸거든요. 이 수법 자체가. 네. 예, 또 하나 더 보강을 했는데요. 여기를 좀 그래도 하나 보강을 해서 나중에 백을 또 추궁을 하겠다 뭐 그런 뜻인데 이런 데를 하나 들여다보고 흙도 일단 백도 일단 갈라 나올 순 있어요. 이렇게 갈라 나오게 되면 흙이 차마 이건 못 하거든요. 네. 빈삼각 형태고 이렇게 끊어서 싸우려다가 나 지금 여기 왜 끊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백은 하나 들여다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흙이 끊을 때 빈삼각 형태가 되기 때문에요. 백도 당장 받아둬야 되는 모양인가요? 당장 안 받아도 살아는 있어요. 그런데 뭐 이곳을 두지 않고 당장 그렇게 둘 만한 데가 뭐 이런 데 다가오는 수도 있긴 있는데요. 네. 그래도 뭔가 이곳에서 흙이 두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최정구단 자리에 돌아와서 생각을 합니다. 받아두는 수를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금까지의 흐름은 확실히 최정구단에게로 넘어간 거죠. 예, 좀 백이 재밌어 보이죠. 뭐 네. 전체적으로 딱 봐도 백이 집으로도 좀 앞서 있고 흙이 뭐 돌 형태 자체가 뭐 곰마가 많기 때문에 백도 완전히 못 살아 있는 데는 이제 요돌이 확실치 않은데 이쪽에 듣는 게 있어서 지금 중앙에 상변의 흙돌인가요? 상변의 흙돌도 아직 완전히 살아있는 형태는 아닌 거죠? 그렇죠. 두 집이 안 나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중앙으로 일단 뛰어나와서 뭐 여기 또 안형도 있고요. 이 돌은 크게 흙도 뭐 이제는 약한 돌은 없어요. 여기까지 보강을 하나 했기 때문에. 네. 백도 또 이쪽을 계속해서 가려고 나오면 또 확실치 않아지고요. 여기서 최정 선수가 이쪽을 두지 않는다면 뭐 어디가 큰 자리일까요? 뭐 이쪽을 그냥 걸쳐가는 것도 무난해 보이고 네. 아니면 뭐 이쪽이나 이쪽을 굳힐 수도 있고 여기 두는 수도 여기 젖히는 걸 노리면서 적극적이기는 한데 또 흙이 뭔가 하나 받아놓게 되면 좀 악수 의미도 약간 있기 때문에 요 절대 선수가 되는 자리가 요교환으로 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째는 맛이 조금 남아있고요. 네. 지금은 이런 데 그냥 나를자 굳혀놓는 것도 이쪽이나 이쪽 어디론가 이쪽이 좀 더 여기 돌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어떤 그림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최정 선수는. 네. 돌을 집었습니다. 거기 막히는 게 기분 나쁘다고 보고 하나 밀었네요.
후기 여기서 이제 일로 받는 건 받아요. 그러면 들여다보는 게 또 선수로 당하는 게 있어서 받는다면 이렇게 받는 게 더 낫을 것 같고 차라리 손을 빼는 게 어땠을까 싶은데 이수로는 그냥 뭐 삼삼을 판다든지 걸쳐간다든지 해서 이거를 받아주네요. 큰 고민 없이 막았는데요. 인공지능 그래프는 또 극적으로 백의 우세를 얘기하네요. 백은 당장에 들여다보는 건가요? 뭐 들여다보는 건 거의 선수성인데 요돌이 요쪽으로 빵면으로 조금 악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쯤 하나 갈라 나오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갈라 나오게 되면 여기 또 걸치면 이 돌이 곰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하나 굳히면 이렇게 좀 해놓고 그냥 딴 데를 두는 게 아무것도 안 해놓고 두는 것보다 좀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좀 어렵죠. 이런 데선 사실 어려운 자리기는 해요. 네. 돌 모양을 정확하게 판단을 좀 내려야 되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난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정구단은 참 신중합니다. 두 선수 스타일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고요. 예, 최정 선수 아주 오늘 바둑 한 판을 신중하게 두고 있어요. 네. 바둑이 좀 유리한데도 원래 침착한 성격이긴 하지만 오늘 좀 더 그래 보이네요. 두 기사 좀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좀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외모요? 네. 또 이영주 삼단은 얼굴 살이 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좀 닮지 않았나요? 저는 이미지가... 이게 얼굴에 대한 그런 감각이 좀 없어서 붙여서 나오는데요. 붙여서 여기 뭐 여차하면 흑이 천지 대패를 할 수가 있는데. 흑이 천지대패를 하기에는 아까 절대패감을 다 써놨죠. 아마 이런 데 뭐 교환을 안 했으면 절대 이 붙이는 수를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지금은? 지금은 급패를 할 수가 없죠. 뭐 네. 한패감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뭐 절대패감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뭐 확실한 절대패감은 없죠. 여기가 좀 모양이 결정돼서 뭐 이런 데를 연타하는 절대패감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여기 연타를 해도 백이 여기를 두면 잘 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붙이는 수는 이제 패가 남아있어서 약간은 좀 이걸 이렇게 바로 확 해버리고 네. 이걸 돌파하면 백은 이제 받을 수는 없고요.
피하면 여기를 밀고 들어가서. 아, 근데 여기가 쉽지 않네요. 쉽게 하면 뭐 여기가 이제 뭐 어떻게 한 집 형태라고 보면 여기 네. 이렇게 되고 여기가 백이 선수고 여기가 백의 선수라 요 두 개가 선수라서 한 집 여기 한 집 두 집이 나아요. 그러니까 여기 패 지면은 뭐 여기 완전히 하얘지기 때문에. 네. 아, 그럼 흑이 굴복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이런 데를 받을 수는 없고 여기 젖히는 자리가 워낙 좋은데 네. 그렇다고 이런 데를 그냥 늘어서 받을 수는 없고 지금 그 이영주 선수 뭐 패감을 좀 뭔가 좀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데를 먼저 찔러서 그리고 뭐 여기 패를 쓰고 여기 두 방을 연타해서 이걸 다 잡는다든지 뭔가 좀 변화를 구하고 싶기는 한데요. 네. 찔러놓고 자상기를 잡는다면 그 정도 패감으로도 될까요? 글쎄요. 근데 뭐 지금 밋밋한 수를 두는 정도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실리가 앞선 것도 아니고 두터움이 네. 앞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두다가 좀 무기력하게 질 수가 있거든요. 불리한 상황인 만큼 좀 변화를 그렇죠. 뭔가 변화를 구하는 네. 아니면 여기서 이쪽을 먼저 지금 붙이고 뭐 이런 걸 받아주면 그때 패로 들어가면 되죠. 뭐 집었다는 건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근데 이게요 여기 끊으면 여기 느는 게 있어서 이으면 돌파당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네. 여기 늘면 여기 둬야 되는데 이렇게 이거 뭐 이상한데요? 여기 이렇게 두는 게 이거 뭐 상당히 단순한 수법인데 그냥 이렇게 하고 여기를 끊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를 하면 네. 일루 있는 건 돌파를 당해서 이게 뭐 흙이 자충 형태라 안 되죠. 여기 둬야 되는데 이으면 한 칸 뛰는 수가 끊는 수가 맛보기로 안 되고 여기 찝는 거는 너무 극단적인 수법인데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최정 선수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지금 수익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만약에 이렇게 해서 돌파하는 게 강력하다면은 여기를 먼저 잇고 이렇게 둘 때 이렇게 두는 게 차선책일 순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길 끊으면 그때 젖히면 이렇게 둘 때 여길 또 젖히면 흙이 뭐 아주 괴로운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 이을 수도 있고 네. 만약에 여기서 치고 이어도 이거 돌파를 해도 이후의 수순이 흙이 잘 안 된다 판단하면 그냥 치고 이을 수도 있고요. 네. 이 두 개를 놓고 뭐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혹시 이쪽을 둬서 이렇게 빠져서 뭐 둘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두 점은 잡혔거든요. 네. 이게 조금 싫어서 그러니까 먼저 수가 되는지를 이 수가 되는 수법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고 여기서 응수를 선택을 하겠죠. 지금은 이제 물론 시간이 뭐 몇 분 안 남았습니다만 지금 여기가 지나고 나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자리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많이 써서 수익기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죠. 네. 여기서는 정확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 지금 장면에서 어디를 선택하게 될까요? 아, 이영주 3단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일단 최정구단은 좀 편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있는 것과 단수 치는 것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제한 시간은 최정구단이 훨씬 많이 사용했네요. 예, 두 기사의 소비 시간이 한 8, 9분 차이가 나죠. 네. 침착하게 사용을 합니다. 예, 일단 찝는 수는 뭐 잘 안 된다 판단하고 그냥 단수 치고 있죠. 네. 뭐 흙도 무조건 여기를 둘 거고 여기서 최정 선수가 이걸 끊고 이곳을 둘지 그냥 이곳을 먼저 둘지 그냥 두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렇게 네. 두고 다음에 여기를 빈 삼각을 나오게 되면 이거는 돌파당해서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그림이 될 것 같은데 이거 혹시 막는 게 될까요? 수상전인가요? 예. 아 그냥 여기를 교환하지 않고 그냥 뒀어요. 이렇게 두면 혹시 막는 게 될까 봐 지금은 막는 건 잘 안 되죠. 여기가 여기 느는 교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 흙이 한 수를 가일수해야 되고 네. 흙이 한 수를 가일수를 안 하려면 이걸 쳐야 되는데 이건 차마 못 친단 말이에요. 너무 악수 교환인가요? 단수를 쳐놓는군요. 예, 그렇죠. 아예 쳐놓고 수상전도 안 될까요? 예,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되냐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일루 치는 건 얼만큼 차이가 많이 나냐면 이제 이곳을 젖혀 있더라도 여기를 치고 이어야 되고 이렇게 두면 어차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데 네. 백돌이 이 돌이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은 안팎으로 뭐 한 두 수 차이가 나요. 백이 안형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그 백이 흙이 메꿔야 되는 자리를 백이 메꿔준 거랑 차이니까 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척 봐도 그냥 이런 식으로
이기만 하더라도 수상전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될 리가 없죠. 네. 그럼 여기서는 위로 있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위로 있는 건 안 돼요. 여기 위로 이으면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둘 때 여기를 넣으면 여기서 흙이 되는 수는 오직 이 한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수는 안 되는데 네. 이 수도 이 수도 뭐 어떻게 둬도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좀 어려운 수법이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붙이는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이걸 늘면 그때 이렇게 타고 나와서 예. 뭐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있고 이렇게 늘어서 돌파를 당하는 형태인데 또 뭐 연결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백이 계속 꼬부려가면 또 끼우는 수가 또 있기 때문에 괴로워요. 이렇게 완전히 뚫리는 형태가 되면 여기는 좀 악수가 됐습니다만 또 흙돌도 자충이 채워져 있어서 나중에 이런 데 들여다보면 막상 또 기분이 나쁘거든요. 네. 흙은 봉쇄는 안 되겠고요. 어쩔 수 없이 우변 쪽을 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대국 내용은 한 번 밀리니까 계속해서 이영주 3단이 밀리네요. 늘어나는 진행을 선택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겠죠? 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백도 여기를 하나 꼬부려 둬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 끼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끼우는 수를 강력한데 보강을 뭐 어떻게 하기가 뭐해서 너무 이렇게 둘 수도 없고요. 이건 정말 너무 재미하고 이렇게 두는 것도 또 여전히 찝는 수가 선수라 이런데 뭐 급소가 남아 있고 이런데 네. 뭐 아주 기분이 나쁜 형태라 백이 여기를 꼬부려 놔야 되죠. 꼬부려 놓고 다음에 어딘가 보강을 하면 한 칸 뛰어놓더라도 이 돌이 기분이 나빠요. 네. 자, 꼬부려 가고요. 자, 흙은 계속해서 괴로운 형세입니다. 끼우는 약점을 지키긴 지켜야 할 텐데요. 아예 지금 좌상귀 쪽으로 붙여두는 건 어떤가요? 안쪽에서 먼저 여기요? 네. 근데 여기 끼우는 게 막상 이 흙도 대마가 걸려있는 상태라 뭐 붙이면 받을 것 같긴 한데 어차피 끼우는 게 남아있다면 이거 붙이는 건 나중에 다른 수법을 구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뭐 안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예.
지켜둡니다. 근데 그 지키는 형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선수라 나중에 여기나 여기 당하는 게 또 남아있거든요. 네. 예, 최정 선수 여기 들여다봤죠. 이 수를 아 나는 잊기 싫어 이렇게 뚫고 끊으면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여기 받아도 또 뒤로 넘는단 말이에요. 돈 모양이 안 좋죠. 네. 안 좋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뭐 밑으로 밀 수도 없는 형태 아닌가요? 아 밑으로 미는 수는 안 됩니다. 밑으로 미는 수는 안 되고 그냥 있기도 이을 수도 없죠. 네. 그렇죠. 뭐 위로 뚫을 수밖에 없어요. 위로 뚫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바로 넘을 수도 있고 이렇게만 해놓고 또 딴 데 둔단 말이에요. 아 네, 제가 볼 때는 이 형태 때문에 백이 이런 데를 붙여서 좀 두텁게 해놓고 또 압박을 하면서 정말 상대를 괴롭게 할 수도 있어요. 아... 아, 백 입장에서는 판이 굉장히 재밌게 짜여졌네요. 이영주 3단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도 선택을 해야 되죠. 네. 뭐 이렇게 위로 뚫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백이 어떻게 둘까요? 이쪽을 다가올 수도 있고 아 붙여서 응수를 하네요. 아, 뭐 뚫는 것보다 맛이 더 나쁜데요. 일루 선택할 수도 있고 일루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요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막 붙인다든지 젖힌다든지 뭐 이곳을 손을 댄다든지 예, 아주 기분이 나빠요. 네. 나중에 여기 젖히는 것도 이제 절대 선수죠. 여기 뚫으면 다 잡히기 때문에 아. 그냥 정수는 위로 뚫는 게 정수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최정 선수 뭐 여기를 계속 둘지 아니면 이쪽도 좋거든요, 지금. 네. 그냥 급소를 알릴 수도 있는데 여기 또 찍고 끊는 걸 노리면서 또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좀 여기를 단단하게 해놓는 의미로 이쪽 방면을 둘 수도 있습니다. 백은 어느 쪽을 선택하든 즐거운 선택이네요. 여기를 어딘가 하나 두는 것도 막상 안형을 염두한다면 아, 이런 수는 이상하겠죠. 흑이 반대로 뭐 이쪽이나 붙여서 안형이 양 그 안팎으로 차이 나는 거랑 비교한다면 이 자리도 막상 한 수의 값어치는 있을 것 같은데. 백이 좌상기로 둔다면 그냥 입구자로 붙이는 수는 안 되나요? 네, 이렇게요. 그 네. 이것도 있어요. 근데 여전히 요 치중 가는 것과 뭐 요쪽으로 붙이는 수도 약간 있고 이쪽으로 호구치는 거에 비해서 뭐 이렇게 일로 붙이는 게 큰 득이 없어 보여서. 그래도 백은 재밌는 수는 좌변 쪽으로 붙여가는 수가 있고요. 이렇게 네, 화점 자리. 예, 뭐 이렇게 두면 흑도
저 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참을 것 같은데 이때 이게 뭐... 최정군은 유리한 상황에서도 굉장히 침착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